삼겹살이 아주 촉촉하니 감미로워 보입니다. 꿀돼지집의 특징은 이렇게 특제 소스에 이렇게 한 번 더 담가서 구워주시는데요. 와, 미. 고기를 예술로 표현한다면 한돈 삼겹살 이 그 자체가 그냥 예술인 것 같습니다. 이 쌈이 나를 유혹했고 이 쌈이 이제 내 입으로 들어간다. 와, 이거 진짜 푸르의 명곡이다. 사장님, 여기 냉면 좀 주세요, 냉면. 아, 너무 행복하다 진짜. 둘이 먹다 세 명이 죽어도 물 맛이에요 진짜 이게. 자 여러분, 한돈 항정살 맛있게 먹는 꿀팁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이 항정살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강한 불에서 속까지 촤악 한 번에 딱 익혀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베리 임포턴트한 꿀팁입니다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맛있으면 0칼로리. 와, 진짜 와, 끝내줍니다. 돼지고기를 먹을 때 국수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요렇게 브라보. 와, 달콤하고 부드럽고 푹신푹신. 오늘의 주인공, 짜라란, 한돈 목살. 빨리 먹고 싶으니까 얼른 구워볼게요. 여러분, 사실 목살은 이 육즙이 꽉 차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 먹어야지 맛있어요. 또 우리 한돈 러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잘라서 먹어야죠. 목살은 크게 크게 자르면 돼요. 와, 먹는다 이거. 이 목살은 이 센 불에 구워야 돼요. 그래야지 육즙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육즙이 나갈 길이 없지. 그냥 내 입에 딱 잡혀 있는 거지. 와, 기름장에다가 김치 한 점. 와, 양파쌈. 와. 여러분, 이곳은 여러 탐과 탐할 탐을 뜻하는 탐탐 오양족발 집인데요. 와, 일반 족발이랑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. 이 한돈 족발의 살코기가 알싸한 마늘과 이 달콤한 마늘 소스를 만나서 마늘이 흠뻑 젖어서 이 족발의 풍미를 확 살려주는 느낌입니다. 와, 역시 이 족발이랑 막국수는 이 꿀조합이라고 하죠. 정말 맛있어요. 이건 저만 알고 싶은,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드 메뉴죠. 이름하여 애기밥입니다. 우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? 진짜 또 다른 정답을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. 사장님, 리스펙. 오늘 오양족발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, 번. 와, 요새 이렇게 고기를 빵에 많이 싸먹는데 정말 맛있네요. 그리고 두 번째,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. 와, 이게 향기가 입에서 폭죽을 터뜨릴 때 팡팡 그냥 막 팡 터지고 있습니다. 와.
핑글. 여러분, 이곳은 숙성 돼지로 아주 유명한 화포 식당인데요.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상위 1% 미만의 프리미엄 원육만 사용하는 돼지고기 맛집이라고 합니다. 이게 바로 한돈. 야, 이게 바로 상위 1% 미만의 프리미엄 원육. 와. 와. 고기 중에 고기. 그런 맛입니다. 와. 왜 이게 프리미엄 원육인지, 왜 이게 1% 미만의 고기인지 그냥 이 가불살이 쫀득거리면서 알 수가 있어요. 와. 이 무더운 여름에 아, 맥주 한 잔이 빠질 수 없죠. 사장님! 맥주 한 병만 주십시오! 갑니다. 명이나물. 명이나물 빠질 수 없죠. 입에 들어갑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또 씌였어, 또! 입안에 있는 그 말끔하게 완전 개운하게 청양고추가 칼칼하게 다 잡아줍니다. 와, 성수 숯불 갈비 앞에 와 있습니다. 이 집의 돼지갈비로 말한다면요, 고기가 아주 야들야들하면서 담백하고 또 쫄깃쫄깃하면서 그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. 그 갈비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고고! 이 돼지고기는 7초에서 8초 정도 강하게 익혀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한 번, 두 번, 세 번 정도 뒤집어주는 게 특징입니다. 그렇게 해야지 가장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을 수 있다! 지금 이 순간 뒤집어줘야 해. 갈비를 지금 뒤집어줘야 해. 듬성듬성 잘라줘야지 이 돼지의 육즙을 그냥 한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. 와, 입에서 살살 녹는 맛입니다. 아니, 부드럽고 쫄깃한데 담백하네요. 아, 어쩜 이렇게 맛있지? 와, 갈비와 마늘 한 입에. 와, 갈비의 짝꿍은 뭐다? 냉면, 냉면, 냉면. 한돈이 짝꿍이야. 냉면, 냉면, 냉면. 정말로 널 사랑해. 와, 큼지막한 갈비와 갈비의 짝꿍인 냉면과 함께. 와, 와, 세상의 피날레 같습니다. 와, 성수 숯불 갈비, 갈비 맛집인데 냉면 맛집이네요. 와, 탱글탱글한 한돈 돼지갈비와 이 매콤한 비빔냉면이 제 입에 훅 치고 들어옵니다. 와.